이렇게 대리날 이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세일을 꽂고서 내가 구준의 부분, 아랫부분을 잡고 탑부분, 헤드부분을 잡고 밀착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하고 위하고 지점이 아니고 탑부분은 좌측으로 돌아가고 저쪽으로 돌아가고 아래는 여기에 마시라 이렇게 하시고 이게 저쪽으로 가면 여기 조금 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뭔가 약간 분갈을 쓰세요, 분갈. 얘 분갈을 쓰세요, 분갈. 분갈.
여기서 오실 때 옆을 지내세요. 오셔서 쉽게 잡으셔야지. 업체를 좀 힘들어 주시고. 여기 잡혀갖고, 걸러 가고, 빅세션, 없어. 잡고, 아니, 이렇게 잡았는데, 저걸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 패킹. 자, 패킹.
발, 발은 나중에. 발은 맨 마디에. 그러면 쓰러지고, 엉덩이 쓰러지고 나면 또 잡고, 저기 있어. 또 이 줄이 다 좋은데, 여기 막다리가 딱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시트를 줄을 잡는데 여기 잡고 당기는 거하고 저기를 잡고 당기는 거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만큼 길게 잡으면 다시 또 줄이 내려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잡으면 물렁 밑에서 잡고서 내가 다시 당길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자, 이런 하나하나가 딱딱 맞아줘야 내가 좀 더 스피드 있게 남들보다 좀 더 좋아할 수 있고 그런 차이점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이동되면은 지금 아시는 게 그렇죠. 여기 하는 게 이만큼 이렇게 뒤로만 이게 이제 뭐냐면 태킹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리 앉는 위치는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아주 약하고 이풍일 경우는 내 체중이 앞으로 오면서 안으로 오고 바람이 점점 세지면 등머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내 체중이 점점 뒤로 오는 거예요. 그 무게중심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 맞아요. 준비. 이렇게 누르면서 자, 머리는 아직 안 쉬셔도 돼요. 지금 이 상태. 흘러 갈 때 손 짚고 양쪽 손 짚고 양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엉덩이를 쭉 앞으로 체중을 보면서 앉으시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다시 손을 잡고, 쭉. 지금 손 보세요. 아까 줄 잡고, 아까 이렇게 잘 잡았는데, 다시 막 태킹하면서 손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아니.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겨야되는데 태핑 준비, 태핑 완료되는데 손이 푸시 이렇게 돌아가서 넘겨야되니까 겨드랑이를 빼야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풀으시고 손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가지 않고 오면 걸리니까 길게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클리트가 반 정도는 클리트가 적기 때문에 쉽게 나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잡아주고 쭉 길게 여유 있게 풀고 와서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 두 발로만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은 물에서 아까 어떻게 나왔을 때 그냥 그 큰 배 탔는데도 한번 파도 뻥치고 중심잡기 힘들죠. 마찬가지로 빨리 우리는 그냥 여기 육상의 땅에서는 맨날 다니는 거니까 두 발로 중심 잡기가 아주 편하고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위에 나가면은 두 발로 움직이는 되는 거는 실질이 힘들어요. 중심 잡기 처음이지만 그래서 항상 두 발과 두 손이 같이 시퍼를 하시고 일어나시는 것보다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엉덩이만 최대한 자세를 하세요. 그게 아주 패킹에서 보면 쉽게 잘 그러니까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너덤을 정확하게만 딱 갖다 놔서 너덤을 정확하게만 갖다 놓으면 두 발로 이동으로 끌었고 다리 이동만 하시고 나서 바퀴만 잡으면 절대로 배가 핸들링이 뭐 이렇게 안 되고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밸런스가 안 잡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만 잘 맞춰놓고 아시겠죠? 자, 다음 나오고 천천히 패킹. 자, 지나가면서 영점을 지나가면서 영점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너도 가운데 놓고 손을 해서 이런 손으로 손을 짚으면서 그렇죠. 자, 손을 짚고 이제 줄 놓고 이제 놓고
아까 안 하신 분도 한번 생각해. 자, 다리 걸고, 다리 걸고, 쭉 뻗고, 다리 뻗고. 오, 자, 자, 이 상태에서 패킹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패킹 어떻게 하냐. 패킹 준비? 자, 자, 바라다. 엉덩이 좀 풀어보시고. 지금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역에 있는 애들은
배는 안 되니까 배를 쓰고 놀아요. 배가 일루 같은 거 물에 나가면. 네. 넘어갈 뜻은 그렇지. 잘하네. 그렇게 해도 아,
그때 한번 불통하고 러더를 한번 밀어보세요. 러더 일단 할 수 있어. 러더 할 수 있어. 그렇죠. 밀고 당기고 밀어보세요. 앞에 보고 이제 한번 탄력으로 들어와 보세요. 탄력으로 올라와 보세요. 올라오고 탄력 쭉. 몸이 잘 엉덩이까지 들어와 있어. 탄력으로.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잠시 잡고 체킹 한번 해볼게요. 스톱. 항상 다른 러더가 있는 바에 갔습니다. 항상. 자,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죠? 체킹. 스톱.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팔이 넘으면 안 되고, 가슴. 그렇죠. 자, 이것만 손목 수량만 밀어보세요. 이것만 미는 거예요. 자, 밀어보세요. 그렇죠. 자, 밀어주세요. 자, 바람을 불러봤습니다. 바람에 45도 지나서 자, 콜라콜라 0점. 천천히 조금만. 지금 0점. 0점을 지나서 반대편까지 자,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솔직히 날씨가 올라가서 엉덩이 쭉 올라가서 체중 올라가서 다리 안고 내릴 때 애를 딸까지 그렇죠? 밀으셔도 손목 바꿔야 하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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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당기지 말고 아니. 이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말고 지금 당겨져 있고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상태로 넘어오면서 이 방으로 약간 다리가 있죠. 다리가 있으면서 그냥 그게 잡으면서 얘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 이 상태에서 러더가 같이 있고 쭉 뻗어. 최대한 뻗어서도 지금 가야 돼요. 바람이 약하면 약하면 들어오시는 거고, 세면 세면서 엉덩이가 여기서 최대한 바람이 많이 안 들어오면 엉덩이는 여기서 안 해요. 상체만 나가면 돼요. 상체만 나가면 돼요. 항상 여기서 들고 있어. 상체로 말해서 이게 이렇게 준비가 돼. 원래는 손을 같이 해야 되는 정도로 아예 짧아서 용서 이렇게 섞어야 돼. 용서는 움직이잖아요. 안 들리는데도 역시 근데 여러분, 요게 좀 많이 이렇게, 이런 포함은 안 드시지 말아야 돼.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고 팔락팔락 하면 손이 쳐서 그러니까요 너무 오죠? 자 러더 그냥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풀어서 다리 앞으로 여기 가면 손을 잡고
너는 가운데 다시 가슴 바닥이 다시 식두 내 식두 같이 끌어올리세요. 같이 끌어올리세요. 거기에 다 같이 끌어올리세요. 그렇죠. 같이 끌어올리세요. 준비 후키에 그리고
혜택은 비거리죠. 그렇게 돼서 서로 가다가 만나게 되면 스타벅 혜택이 야 여기 내가 가는 내 길이야 비켜 이거 비켜 이거를 스타보드 하고 외치는 거야. 스타보드. 그러면 옆에 가는 이제 나는 포트구나. 내가 해킹을 해서 해킹을 해갖고 바꿔주던가 좋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팀이고 나도 배를 떨궈서 뒤로 가든가 아니면 멈춘다든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우측동행 좌측동행 이런 것처럼 물에서는 그게 없어. 세일러 보기 그렇게 룰을 기본적인 룰이 여러 가지 룰은 수도 없이 엄청 많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저한테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무슨 룰 이런 룰들이 있을까 하는데 그런 룰 같은 거 하나하나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머리 아파요. 이게 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래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다 용어가 외래어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래어고 걔네 입맛은 다 맞아요. 우리 동양인들은 걔네 따라하고 왜? 태권도가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죠? 태권도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동양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얘네들 면허를 따지니까 우리나라가 야 이거 안 된다. 뭐 한 번 했는데 우리나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나라 쪽으로. 근데 이것도 그 외국에서 지네가 만들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진짜 잘 하려고 탁하나 외국을 이제 바꿔버려. 다른 배를 바꿔갖고 우리나라도 그 배 적응하려고 그 누굴 바꿔. 자기네들 자기네들 다른 데 하나 만들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따라가는 그거 때문에 그래갖고 지금 피해주겠어. 근데 나 그 눈부시게 네? 눈 많이 크게 말씀하세요. 눈 많이 부시지 않아요? 뭐를 많이 봐요? 숨이요? 눈? 무슨 눈이요? 아 눈 안 부시냐고? 선글라스 끼죠. 선글라스 끼죠. 선글라스 끼고 눈을 얼른 돌리실 것인가? 안 보이잖아요. 바다에 나가면 선글라스 끼고 바람 맞아도 선글라스 껴도 몸에 접촉이 되잖아요. 괜찮아요. 햇볕 바다에 나가면 햇볕 많이 보니까 첫째 선크림을 바른다. 선글라스를 낀다. 모자를 쓴다. 피부 안 타려면 긴 옷을 입는다. 나는 피부를 태울 것이면 옷을 벗는다. 자, 그거는 이제 본인들 마음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바람 이런 거는 내가 캐치를 하는 거니까. 바람 보면은,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게 처음에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밖에 보면은 태극기가 난리되는 거. 물중에 연기가 흐르는 거 보고 바람을 느끼고. 바다에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그죠? 바다는 오로지 바다예요. 그러면 내 배에 윈드팬 할 때라면 바람개비를 하나 달고 나간대요. 그것까지 다 없으면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 일단은 이제 피부를 느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배가 막,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러면 일단은 시원하게 바람 불어오는 곳이 있어요. 배편 받아보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원하게 느껴져요. 이거 바람이 계속 이쪽에서 부는구나. 또 등을 이렇게 돌리면 얼굴은 바람이 안 부는 거고 뒤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고 내 등 쪽에서 부는구나. 이런 거를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파도는요? 파도 물 치는 거 그거 보고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바람 불어오는 것에다가 파도가 한 번씩 이렇게 막 시커멓게 되죠. 아, 저쪽으로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구나. 이런 거를 그렇게 하면서 바람 체크를 하시면 되고 또 배를 타면서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세일에 달린 현실. 그 현실이 일자로 딱 달려보시고 이렇게 달리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세일을 켰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내가 잘 가고 있다 그러면서 세일 타임까지 하고 가고자 하는 곳 45도로 갈 때 세일을 다 달려서 세일이 일자로 현실이 일자로 달리고 이렇게 일자로 달렸을 때 아 45도 근데 다 달렸을 때 현실은 쑥 내려와 이러면 45도가 아니고 45도에서 50도, 60도, 70도까지 배가 내려가고 있대요. 그래서 때로는 배를 45도까지 배를 돌려서 일자로 마시면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맞춰놓고 이것도 같이 당겨서 마시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은 배 스피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아, 제일 좋은 거는 배를 타면서 마치는 러더로 배를 돌리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45도로 훨씬 일자로 내리면 잘 가고, 그러면 50도, 60도, 60도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배를 돌리는 거야, 더. 더 돌아가죠. 같이 돌리는 만큼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바람이 우선 흘려. 우선 흘려면 45도. 45도로 갔을 때 바람에 최대한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바람을 벗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 현실이 지금은 저건데, 일사람이 날리죠? 날리는 거 가장 많아요. 그럼 여기서 바람하고 점령으로 멀리 가고 싶다. 각도를. 자, 얘는 점령으로 틀어서 밑으로 내려가. 그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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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점점. 점점? 점점? 어. 점점 더. 지금 원래 바람이 불면 바람하고 이제 빠질 거예요. 점점. 바람하고 멀리 가고 싶다. 점점. 등지고. 자, 바람하고 등지고. 그죠? 각도가 좀 보세요. 85도에서 50도, 60도? 네. 90도에요? 90도에서? 아이베이스 10억. 130도. 130도. 계산하고. 자, 내려가죠? 그러면 135도. 뒷바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만, 약간만 더 떨어져. 이렇게 내려가면서 뒷바람을 받고. 그럴 때는 체중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체중이. 바람이 얘를 밀고 가기 때문에. 압력. 압력으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가운데. 그래서 앞으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 무게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는 풋벨트 사이로 하나 집어넣고 얘를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당겨고, 자, 요 중심이 잡고, 센터본이 잡고, 자, 요 상태에서 엉덩이. 요 상태에서 내가 중심만 잡는 거예요, 중심. 여기서 자유형이 조금만, 조금만 벌어져. 아니, 자유형 집어가고 돌리시고. 조금만 벌릴게요. 자, 자유형 되면은, 배 돌아가면서, 옆을 치면서, 옆을 치는 거 이게. 배 돌아가면서, 오. 그래서 넘어와서 반대로 와. 이렇게 되는 건데,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자, 이거는 이쪽으로 가오세요. 자, 바람이 반대로 와. 이게 그냥 평상시에 그냥 돌려도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저는 이 배에 지금 중심이 바람이 잘 안 불고요. 배가 롤링이 되면, 태핑도 마찬가지야. 롤링이 되면서 바람이 중심을 그대로 이렇게 나가 있는 게 아니겠죠. 달리게 되면서 배가 이제 중심을 내려오고 돌리면 얘가 돌아가요. 넘어올라 그러죠. 넘어가면 내가 넘어가요. 그러면 고개 숙이고 넘어가는 탄력. 넘어가면,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100% 캡사이즈, 뒤로. 자, 이 상태에서는 넘어오는 순간, 얘는 넘어가고, 저는 반대편으로, 똑같이 잡고, 러더는, 러더는 똑같이 잡고, 똑같이. 가운데. 그래서, 중간,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다시. 하나씩 앞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바람 앞으로 붙이다가, 지금 이제 쭉 자이링 이제 시범 보이고 오늘 이제 해장하고 끝나는 걸로 할게요. 바람 등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지금 여기가 바람이 선풍기가 좀 많아야 이게 지금 넘어가는 게 확 다 넘어갈 텐데 바람이 약한 관계로 살 좀 더 당겨 시트를. 거기서 자이빙 하는 걸로 해.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이게 풍화 코스로 달리는 거라 태킹할 경우에는 이 붐이 나랑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있었잖아요.
자이빙 같은 경우는 붐이 이렇게 다 거의 90도에서 뭐 한 80도까지 나가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 이 붐 넘어오는 이 회전, 이 원심력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이거 조정을 잘해야 되지, 약간만 잘못하면 바로 캡사이즈 되거나 뭐 뒤집어지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연습할 때는 이렇게 뭐 90도, 80도 각도가 아니라 좀 더 당겨서 요 가깝게 한 상태에서 자이빙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이게 지금 자이빙이에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이 지금 여기서 시트를 왜 이렇게 당겨주냐면 자이빙 될 때 이게 이제 시트를 안 채주면 이 모든 시트가 다 쳐져가지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데 다 걸리거든요. 이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겨주고 붐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놔주는 거예요. 자, 자이빙. 이게 짧아졌죠? 그 다음에 바람 받으면 시트를 이제 또 쭉 풀어주는 거니까. 자, 두 번만 더. 자이빙. 연속. 한 번 더. 자이빙. 이건 천천히 해야 되나 봐. 자, 자이빙 준비. 자, 아까 우리가 태킹은 킹캉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이빙은 바람 등지고 간 거기 이 뒤쪽으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자이빙 준비. 자이빙. 지금 여기가 바람이 선풍기가 좀 많아야 이게 넘어가는 게 확 다 넘어갈 텐데 바람이 약한 상태로 살짝 좀 더 땡겨 여기서 잘 쓰는 거예요. 자, 자이빙 준비.
추천해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시고
Thank you.